안녕하십니까. 국제훈련국장 신원근입니다. 바로 예산을 명확드리겠습니다. 국제훈련국소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호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. 예산 10세부터 30세의 청년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우처 지원 사업이네요. 네. 청년의 그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,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20년도 하신 사업이네요. 사업이요? 네. 사업 시행 시기가 22년도부터 하게 되나요? 이 사업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? 의원님, 국제재단 장관입니다. 저도 2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좀 실적으로 이제 내용이죠? 네.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제 사업 사업량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요. 네네. 전년도에서 올해는 일부 성인 상담을 받는 청년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정확히 전해주시고요. 관련해서 제가 현재 걱정이 되죠. 청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. 어떤 상황입니까?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. 시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를 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그 밑에 보시면 그 산술 내역에 지금 227만 5천 원을 3명한테 지금 지원하신 거잖아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3명이잖아요, 지금. 그러면 그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 그 산술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어디 이 부분도 죄송하고요. 양해 주신 별도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1인당 227만 5천 원이나 지원할 거잖아요. 심리 상담하는데. 네. 그 횟수가 많은가요? 지금 올해는 사실은 61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예전에 발행했는데, 지금 사업량이 한 3명 정도 추가로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런데 보통 이제 40원이나 이런 데는 보면 유예에 한 6만원 정도 잘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1인당 한 227만 5천원 정도 지원하고 네.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상담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지출이 좀 큰 상황이 있는 건데 저도 네. 처음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. 제가 산출액은 그건 저희 양해주신 별도로 보고 받아드리겠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시도의 사례를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그 혜택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 선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끝으로 보니까 여기 그 제공 기간 지도 점검이 15월로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. 예, 제공 기간 지적사항이나 시험 조치를 8월에 할 예정이신데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?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표하지 못했습니다. 네,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간에 지금 위탁 사업이잖아요, 그렇죠? 예. 네, 그래서 지도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피드백도 빨리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고 정책도 보완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로봇을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본인 복지와 환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 보고를 하는데 요즘 반복되는 문제 담당자가 이 전국이 그 건축직이 아니었던 거죠. 그 1년에 담당자가 건축직이었었어요. 지난해 그 금도공무원이 건축직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신규자였고 그래서 아마 지금 들린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. 제가 듣기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했는데 건축직이 맞았던 거예요. 이 부분은 더 그거는 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. 그 말씀도 안 드리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이 불차로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이걸 왜 이게 우리도
진출이 교차로에서 나왔는데 우리 정책과 근데 거기 복지관 들어가는 길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간에가 끊어서 제가 이런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제 그 사업을 저희 노인 장애가 사업 받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마무리까지 해당 부서에서 엄청 추진하는데요.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도로라 이게 이제 진출 끊어서 우리 자회하고 그런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정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.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은 이제 그 사업부지 내에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공장이니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거기가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제 짧고 다니는 분들이 민원에 온 거예요. 그런데 내보는 분들이 자연히 안 되고. 그리고 지방으로 상상사항을 참고합니다. 이거는 교통부에서 전담부서 전문서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고, 일단 요거는 용역 부분이잖아요. 그 다음에 거기 맞춰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, 이게 좀 교통용이라도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짚었던 부분인데요. 그게 처음부터,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쪽에서 업무 진행했습니다.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하게 됐습니다.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로 계속 경찰서 협의를 하겠습니다. 협의를 하셔서, 그 부분은 중고성을 가지고 저도 하는 게 맞아요.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상황 변화, 여러 가지 또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또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저도 지금 전염수가 안 무슨 했다라고 하면, 그 훗날에 문제에서 일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거기에 또 지금 뭐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이 없는 거라는데, 그런 직원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하고,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걸 용역만 보고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역공을 잘하는 담당부서 전문 직원이 판단하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.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위에 같은 문제도 발생이 안 돼요. 위원님 지적하신 분 위에서 공유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의도 좀 강력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